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려 22년 만에 제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7광구는 이르면 2024년부터 해저유전 개발 탐사를 본격 시작할 계획인데요. 한일 공동개발구역, 통칭 JDG의 대륙붕 협정 종료가 고작 5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극적인 전환을 맞이한 셈입니다. 만약 2024년 제7광구 해저에서 해저 유전이 발견된다면 2025년에는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시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제7광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7광구는 매우 이상한 지역입니다. 제주해분 일대로 엄연히 대한민국 영해에 속한 지역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일본 규슈와 가깝습니다. 문제는 시비 걸리기 딱 좋은 위치에 석유 및 천연가스가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으리라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제7광구에 매장된 자원에 대한 통계는 기관마다 차이가 다소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연구자료인 미국 에너지관리청과 싱크탱크 윌슨 연구소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약 1000억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러시아의 흑해 유전과 맞먹는 수치인데요. 기름 하나로 먹고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도 4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마이너스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량의 석유를 생산하며 유가가 배럴당 $60 선까지 내려갔는데요. 그러나 최근 골드만삭스는 내년 유가가 70에서 $1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동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를 제7광구 석유 매장 추정량에 대입하면 숫자 단위가 조가 아니라 경까지 치솟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계산이고 실제로는 탐사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발굴한 유전의 채산성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가채 매장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건데요. 일본과 중국이 눈알을 까디집고 달려들만 합니다. 일례로 중국은 또 자기들 멋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범해 이미 1980년대 제7광구 외곽에 시추시설을 건설하고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무단으로 자원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7광구는 일본 규슈 연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드러난 지역만 보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도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대마도도 대한민국 땅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배타적 경제수역 통칭 이의지를 기준으로 제7광구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국제해양법에서는 이의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370.4km까지의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을 그 나라의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이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7광구를 우리 땅으로 처음 선언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1970년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표하며 제7광구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는데요. 문제는 당시 대한민국의 탐사 기술이 부족하여 채산성 높은 유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끼어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이에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며 억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국제법 판례를 살펴봐도 제7광구는 제주해분의 대륙붕이었고 대한민국이 먼저 영유권을 주장했기에 대륙 연장론에 따라 척법한 우리 영토였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이 소유권의 우위를 갖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이 당연함이 대한민국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한중일 3국 중 기술적, 경제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다는 건데요. 이에 일본과의 국제법 분쟁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대한민국은 1978년 제7광구 개발을 일본과 함께 하겠다는 협정을 맺어버렸습니다. 협정에 의하면 협정일로부터 50년, 다시 말해 2028년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제7광구를 개발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1980년부터 한일 양국 두 나라는 시험 삼아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이 중 3곳에서 소량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일본의 뒤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제7광구 공동개발 협정에는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협정 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유전 탐사 시추 기술력은 일본보다 한참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따돌리고 일방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넣은 조항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바로 이를 이용했습니다. 1986년 돌연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개발 중단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게 헛소리인 이유는 이후 중국이 끼어들면서 밝혀졌습니다. 제7광구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없는 중국은 그야말로 중국 같은 방법을 이용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다짜고짜 빨대를 꽂아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제7광구 서쪽으로 18기에 달하는 해양 플랜트를 설치해 원유를 시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제7광구의 중심부로 해양 플랜트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전체 원유 공급량의 무려 70%가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7광구는 중국으로서 노다지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발작하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데요. 분명 일본은 제7광구의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008년 중국이 제7광구 인근 핑우유전에서 시추를 시작하자 일본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2028년까지 묶어두기 위해 경제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방증인데요.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손쉽게 콩고물이라도 주워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꼴입니다. 물론 2028년 공동개발협정이 끝난다고 해서 제7광구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으로서는 족쇄를 풀고 본격적인 개발에 뛰어들 기회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이를 두고 보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확대한 군사력을 이용해 방공식 별구역 ADG를 일방적으로 확장하고 무력을 이용해 제7광구를 점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ADG는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영공 진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국제법상 인정되지는 않지만 현대 전투기의 속도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데요. 실제로 ADG를 선포한 국가는 당 범위 내에서 자국의 공군을 이용해 항공기를 식별하고 이동을 탐지 및 통제합니다. 심지어 만에 하나라도 비행 계획에 없는 항공기가 등장할 경우 퇴거를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선 격추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ADG가 국제적 법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제7광구를 포함해 선포해버렸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제7광구는 물론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코앞까지 중국의 ADG에 소속됩니다. 당연히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이어도도 중국의 ADG에 속해 있는 터라 대한민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데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꼴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연안 해역까지 제멋대로 자기들 땅이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는 곧 다시 말해 중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력 행사에도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에 맞닿아 있는 동해 함대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동해 함대는 저장성 닝보에 사령부를 둔 중국의 함대로서 북해 함대, 남해 함대와 함께 중국 인민해군을 구성하는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중국 해군의 함대 중 가장 먼저 생긴 곳인데다 남해 함대와 함께 대만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제7광구와 센카쿠열도 등 중국의 영토 분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함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설명만 들어도 중국 해군이 돈을 쏟아붓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저절로 그려지는데요. 중국 동해함대의 전력은 만재 7,500톤 규모의 052D형 8척, 7,000톤 규모의 052C형 4척을 포함 무려 16척에 육박하는데요. 이외에도 호위함 20척, 초계함 10척,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고작 3년 만에 구축함만 5척이 늘어났는데요. 질적으로는 대한민국 해군에 한참이나 못 미치지만 양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제7광구까지 대한민국의 남해 해역을 수호하는 건 제주도에 기지를 둔 대한민국 해상전력의 최선봉 제7기동 전단입니다. 제7기동 전단은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과 충무공 이순신급 여척을 필두로 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해군 최강의 전력인데요. 2030년대 중반까지 만재 1만 2천 톤 규모의 정조대왕급 3척과 만재 배수량 9천 톤급 차기 구축함 KDDX 6척까지 추가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서해 내해와 야욕을 막기 위해 구상 중인 666 기동함대인데요. 다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구축함과 호위함만 합쳐도 26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에 비해 수적 열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본의 도움을 기대해 본다 해도 일본이 제7광구에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은 사세보의 제2호위대군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기함인 휴우가급 헬기 구축함과 7척의 구축함이 고작인데요. 대한민국에는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방어자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도와 제주도입니다. 이어도는 국제법상 암초로 분류되지만 대한민국은 일찍이 해당 지점에 해상기지를 건조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바꾸고 요새화한다면 군사적 영향력까지 확대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이나 일본이 해상 암초에 시멘트를 붓고 여기까지 자기네들 땅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을 벌이는 겁니다. 어차피 명분은 우리에게 있는데요. 물론 다짜고짜 시멘트를 들이붓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행동에 나서면 중국의 무력 시위를 앞당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에 이어도 요새화를 받쳐줄 불치망모가 건설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제주도 남부의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과거 일본이 미국 함대를 공격할 요량으로 우리 국민을 수탈해 만든 비행장입니다. 지금은 비행장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군에서는 여전히 공군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송기 훈련이나 어프로치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복잡한 정치 얘기를 빼놓고 보면 제주도 최남단의 알뜨르 비행장은 활주로만 건설하면 이어도로 직결된 비행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항공모함이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제7함대가 만전의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공군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제주도가 남서해 해역의 불침항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도 부근에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체계와 지대함 미사일 등을 배치한다면 오히려 수적 열세를 뒤집고 우위를 선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아직은 주민 합의도 필요하고 외교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역시 시대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을 힘을 갖춰야만 합니다. 합의 종료까지 앞으로 3년, 대한민국의 제7광구가 적법한 우리 영토, 우리 유전으로 척성국의 도전에 맞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K3 전차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스펙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K3 전차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3 전차가 우월한 이유는 다양한 기술적 특징과 디자인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라면, 세계 최강의 전차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인 K3가 아닐까 싶은데요. K3 전차의 강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알려졌는데요. 1. 방어 능력. K3 전차는 최첨단의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최첨단 복합 장갑을 채용하고 있어서 상당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며 승무원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반응 장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화력 K3 전차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포탑 좌우측에는 APS, 대응탄 발사장치가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RPG 등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상황인식 능력. K3 전차는 상황인식 능력이 뛰어나며 드론을 활용한 정찰과 위협 요소의 식별을 통해 전차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차체에 설치된 파노라마 잔망경과 카메라는 승무원들에게 전차 주변 360도 상황을 제공하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기동성. K3 전차는 MTU-883 엔진을 사용하여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고온 및 고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전차의 이동과 전투 상황에서 필요한 충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다른 국가들이 개발하는 전차들과 다른 우리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강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그 잠재력과 발전성이 무섭습니다. 재원이나 성능 같은 스펙으로는 K2에 비견할 만한 전차가 있긴 하지만 해외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기와 신뢰할 수 있는 후속 지원 등의 종합적인 면으로 평가하면 K2를 따라올 전차가 없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며 한때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실전 사례를 통해 전차가 지상전의 왕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전차 무용론은 쏙 들어갔는데요. 따라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오랫동안 세계 무기시장을 주름잡던 전통과 관록의 기존 방산 강국들은 K2와 대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K2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해외 다른 강대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전차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만한 K3 전차 개발 계획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권 장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KF-21에 개량하여 장차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텔스 성능에 대한 중요성은 전차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과 독일 등 방산 강국들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도 스텔스 형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차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전차로 적의 탐지를 어렵게 하고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텔스 전차의 주요 특징은 레이더 반사면의 최소화, 열방사 및 소음 감소, 적외선 서명의 최소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레이더에 발견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임과 동시에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 전차는 레이더 반사면 최소화를 위해 전차의 외형이나 소재가 스텔스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레이더 파장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열방사와 소음 감소하면 적은 스텔스 전차의 열탐지나 청각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스텔스 전차의 연구 및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국들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스텔스 전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안 전차 개발에서 소식이 뜸했던 미국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미국에서는 M1 에이브람스의 후속 모델인 M1A3 에이브람스 X의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 차량은 무인화 기술과 레이저 포탑, 무선 통신 기술 등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적대적인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을 시작하면
중국도 장군 멍군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따라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차세대 전차 GTG-99A3의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이 개발하려는 이 전차는 무인화 기술과 전자전 기술, 레이저 포탑 등을 적용하여 화력과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전차 강국 독일과 프랑스 역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개발된 지 오래되어 점점 구식화되어 갔습니다. 때문에 각각 따로 개발에 나선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종종 있어왔던 공동개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MGCS로 명명된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 전차 프로젝트는 무인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레이저 포탑 등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화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GCS는 독일의 레오파드2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지상전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일정은 기술 실증 단계가 2024년까지, 시제 개발 단계가 2028년까지이며 그 이후에 운용 실험을 실시하여 2035년부터 실전 매치를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MGCS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GCS의 개발은 독일의 KMW와 프랑스의 넥스터 시스템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주요 목표는 레오파드2와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하면서도 미래 전차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화력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차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과 무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GCS 프로젝트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EMBT인데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포탑을 베이스로 개발된 차세대 전차의 주포로는 르클레르 52구경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추후에는 140mm 아스칼론 활강포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즉 늦은 만큼 두 나라의 최고 기술력을 합쳐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추후 포탄만 바꾸게 되면 기존 120mm 포탄에 비해 월등히 큰 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0mm 아스칼론 포탄의 개발은 넥스터사에서 진행 중이며 탄도를 장약 안에 내장하는 CTA탄을 채용하여 탄의 적재량도 해결하려는 생각인데요. 이와 함께 여기에 정밀유도 활강탄도 개발 중에 있으며 RCWS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RCWS는 항공기와 무인 공격이 주 목적인 30mm ARX-30 기관포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EMBT는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능력과 외부 노출 최소화를 통한 생존성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실제적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데 전차 개발 개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도 새로운 전차 개발 대열에 합류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장 환경에 맞춘 메르카바 전차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전차도 이런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요? 사실 K2 전차는 한국이 자랑하는 3.5세대 전차로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성능과 위력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 완료 시점이 2008년이라 벌써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세계 전차 시장의 왕좌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겠지만 15년 동안 첨단 기술이 계속 진보되어 왔기 때문에 구식화가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유럽, 중국, 이스라엘 등이 차세대 스텔스 전차를 개발하고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는 흐름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실전을 통해 전차 무용론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방어에 취약한 모습들도 나온 상황이라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와 증강이라는 차원에서도 K3 전차의 개발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K3의 전력화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과 무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존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무인화와 자동화는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 자원도 감소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 향상에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 변화와도 연결된 셈입니다. 기동력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로 높은 효율과 성능을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3의 주포는 130mm 포로 120mm 포를 장착한 K2와 비교해 더 강력해졌고 심지어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장착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 포란 화학 추진제에 전기 에너지가 더해진 포로 레일건과 일반 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열화학 포의 단점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인 RCWS가 있어 사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 전차 운용이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던 문제도 개선되는데요. 영상 등을 통해 조종수가 해치를 열고 전차 밖으로 몸을 내놓고 운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K3에서는 6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영상 장비가 장착돼 내부에서도 외부 상황을 360도 조망할 수 있어 승무원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K3를 운용하는 승무원은 전차장, 조종수, 포수 이렇게 3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탑 하부의 캡슐형 승무원실의 탑승이 생존성 향상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3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와 마찬가지로 스텔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차량 자체가 최첨단 복합 장갑을 채용하고 있어서 상당한 방어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의 허니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의 타격뿐만 아니라 전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승무원실의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갑 시스템은 K3 전차가 고도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전차의 방어력, 화력, 상황인식 능력, 기동성 등을 향상시켜 전투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투 상황에서 전차는 군대의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전에서 적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무기체계입니다. 차세대 전차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K3 전차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K3 차세대 전차가 다가오는 미래 지상전의 절대 강자로 탄생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술 종주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한국은 참으로 원통한 일들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또 온갖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대한민국 특산품 K9 자주포의 UAE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이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2022년 이집트와 2조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며 K9 자주포를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를 횡단한 K9 자주포 벨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이 많았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내막을 알고 보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분통이 터집니다. 차라리 K9의 성능이 모자라서 수출에 실패하면 되니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K9이 UAE 진출에 실패한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독일의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를 담당하던 독일이 때 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들먹이며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건데요. 대한민국 방위 산업 역사에서 외산 엔진이 속을 썩였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가장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 K2 흑표는 개발 후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질적인 파워팩 문제로 심장병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 KF-21은 현재 기준으로도 60에서 70%에 육박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엔진 하나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활약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직접 경쟁해야 할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KF-21이 자국의 F-16 바이퍼를 앞지르도록 두고 보겠냐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그럴듯한 주장이긴 한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번 당했다고 두 번 또 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사례로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대한민국은 곧바로 파워팩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해 K9 자주포의 엔진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이 주춤했던 중동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K9의 엔진은 독일 MTU와 기술 협력으로 생산하며 국산화율이 60%에 그쳤는데요. 1999년 초기형이 개발된 K9은 그동안 독일 기술이 들어간 엔진을 사용했어도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수출 시장에서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펼치며 K9 수출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대한민국은 부랴부랴 K9 엔진 국산화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리고 개발을 시작한 지 고작 3년 만에 국산 K9 엔진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내구도 시험을 완료한 건데요. 하지만 개발 기간이 짧았다고 허투루 만든 건 아닙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1000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음에도 기존 독일 엔진과 1대1로 호환할 수 있는 규격이라는 건데요. 이 말인즉슨 기존 K9 자주포의 엔진을 교체할 때 체계 정비 과정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변화 없이 오버홀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독일 MTU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끝난다는 건데요. 당장 우리 군에서만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 차만 2,000대에 육박합니다. 신형 엔진에 1:1 호환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국산 엔진 탑재로 유지 보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존과 동일한 성능, 규격이라면 이미 수출된 물량에 국산 엔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 K9 엔진이 최소 6조 원 이상이 글로벌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조 2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는 덤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란 특정 상품의 최종 수요가 직간접적으로 산업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면서 엔진, 타이어, 브레이크, 라이트 등 수많은 중간 소재가 생산되며 관련 산업 전반이 부흥하는 걸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K9 자주포 엔진의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수많은 업체가 핵심 부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관련 인프라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즉 현재 엔진보다 더 성능이 좋은 차기, 차차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산 K9 엔진은 연료 분사 특성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기존 대비 연료 소비율을 5% 이상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독일 MTU의 기술 제휴에만 의존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사실 무엇보다 가장 기분 좋은 게 바로 이 점입니다. K9 엔진의 완전 국산화로 대한민국 방산을 견제하던 독일에 제대로 한방 먹여줄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K9 자주포 엔진은 AS21 레드백에도 사용됩니다. 호주가 LAND400을 통해 끝내 레드백을 선택한데도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미 K9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호주 입장에서는 레드백을 도입하는 게 생산시설 건설에 훨씬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AS9 레드백에 여전히 독일 MTU 엔진이 사용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랜 싸움 끝에 독일 링스를 누르고 호주 차기 장갑차로 선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독일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엔진 국산화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제 밥그릇 뺏길까봐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못마땅히 보고 있는 독일이 레드백 K9 수출에 견제수를 던지는 것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UAE부터 K9 자주포 도입을 위한 협상에 재돌입했는데요. 이처럼 엔진은 무기체계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만큼 난이도가 어려워도 국산화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산화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생산 비용이나 기술 확보, 유지 보수 등 자주 국방을 생각하면 국산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산화가 만능은 아닙니다. 외산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기술 격차가 크다면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것보다 우선 첨단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국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잠시만 초도 양산 물량 축소 논란을 떼놓고 보더라도 KF-21 보라매의 수출 전망은 잡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때문이었는데요. 하물며 F414 엔진은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부정적인 주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F414가 미국 엔진인 이상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과 군사적 동맹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적국에 KF-21을 판매할 리는 만무한데요. 반대로 미국 역시 아무리 F-16 바이퍼라는 경쟁 기종이 있다고는 하나 독일처럼 대한민국 방산 시장을 직접 견제하기 위해 수출을 규제할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러 행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좌절된 FA-50 사례를 떠올려보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국제 정세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수 시장이 작은 대한민국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면 수출 물량을 최대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시장에 폭넓게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KF-21에 미국 엔진이라는 혹이 붙어있는 이상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기술력이 지금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단계적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실제로 F414 엔진의 경우 약 40%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9,800개가 넘는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조금씩 성장시켜 온 덕분인데요. 이쯤이면 처음부터 국산 엔진을 탑재하면 좋았겠지만 반대로 F414 엔진을 수입해 사용한 덕에 KF-21의 조기 전력화가 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기술이 충분히 숙련된 만큼 추진력을 잃지 않고 국산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투기 엔진용 소재입니다. 일례로 전투기 엔진에는 주로 인코넬 718이라는 특수합금이 사용되는데요. 음속을 초월하는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의 엔진은 당연히 상상 이상의 고출력을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초고온 초고압 초고속인 극한 환경을 버텨내야 합니다. 더욱이 무게가 곧 성능 하락으로 이어지는 전투기의 특성상 내구성과 함께 경량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상반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인코넬 718 주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허구한 날 깨져나가는 중국의 엔진을 떠올리면 감이 오실 텐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합금 주단조품 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는 등 15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열합금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 기체에 적용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도 착수한 상태인데요. 앞선 KF-21의 F414 엔진의 MIL 추력이 14,770파운드입니다. 여기서 애프터 버너를 가동할 시 최대 추력이 22,000파운드까지 오르는 건데요.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기술진 흥연구소는 2029년까지 코어 엔진을 개발하고 늦어도 2037년까지 제작 및 인증시험을 완료, 전력화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2023년 기준으로 고작 14년,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요. 가장 직관적인 경제효과로 따져봐도 국산 전투기 엔진의 원년으로 여겨지는 2037년이면 최소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4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군과 민간 양쪽에서 최소 6조 원 이상의 시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엔진 독립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선두 그룹에 입성하는 순간이 될 텐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엔진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속도였습니다. 일례로 6.25 전쟁이 멈춘 지 고작 5년 뒤인 지난 1958년, 이제 막 전쟁의 상흔이 아물기 시작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은 시작되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의 전신인 조선기계제작소에서 25에서 100마력급 선박용 디젤 내연기관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5대 내연기관 중 차량용 엔진, 건설기계 엔진,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우주 엔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850년대 초 내연기관이 탄생한 이후 유럽이 160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을 대한민국은 고작 5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국산화했습니다. 빨리빨리의 나라답게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건너뛴 셈인데요. 특히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선박 엔진 분야에서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계상 전 세계 선박용 엔진 10대당 최소 3대 이상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다시 전투기 엔진으로 돌아와서 안보적으로도 엔진 독립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선두그룹이라고 부르는 군사기술 선진국들이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KF-21 보람에는 4.5세대의 천병이지만 반대로 국산 엔진 없이 5.5세대 이상 개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텐데요. 결국 후발주자인 만큼 대한민국은 더욱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년 뒤 대한민국이 추월이 시작될 것입니다.